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금요일 10월 28일입니다.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자, 대한민국 통이 글로벌 통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지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통!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이 방송 지금부터도 안 늦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면 놓치면 후회해. 놓치면 후회해. 자, 이게 이제 차트가 이제 일봉 차트예요. 매일매일 지수 차트고.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 월봉 차트 한달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인데 왜 또 이걸 안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안 열어 놓을. 제 시황 잘 듣고 잘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등과 폭락 90% 이상 안 맞게 해준 거 없고. 자, 이것만 그래? 달러 오일 비트코인 이것만 그래? 그 10% 좀 틀린 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개미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본관리 예를 들어서 1억 있으면 어디에 배팅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1억 있으면 뭐 5천 넣고 또 5천 넣고 물리면 평생 들고 간다니까.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이 자리에서 딱 이 자리입니다. 딱 이 자리에 딱 이 자리에서 딱 50%가 물려있어요. 삼성전자 6만원 이하에서 파는 건 아니다. 6만원 이하에서 파는 거 아니다. 지금은 6만원 왔죠. 거기서 추매를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에요. 전체적으로 내 잘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물론 인기가 없어서 구독자 수는 없지만 구독자 없는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인데 구독자 없는 최고의 안내자다 최고의 안내자다. 최고다. 베스트다. 자, 지금부터도 안 늦었어요. 불명이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또는 11월 되면은 정배열이 무슨 말이냐? 추세. 월봉 차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6만 원 갈 수 있는 종목. 2만 원짜리 1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 이게 정배열 추세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겁먹을 필요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가 깨지잖아요. 절대 겁먹을 이유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산에 50%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에 50%. 총 자산에 50%. 100억 있는 사람 50억. 1억 있는 사람 5천만 원. 나머지는 현금화 불명이 하라 그랬어요. 불명이 지금 5천만 원, 50% 자산에 50% 가지고 핸들링 하는 자리입니다. 핸들링. 왜? 지금은 기술적 반등 먹는 자리거든. 추세를 먹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 2700포인트까지 이 먹는 자리거든. 그러면 그 자리면 몰빵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일단 바닥이 안 왔습니다. 내가 좀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자리가 3층에서 1층 자리에요. 1층 저점이라는 거죠. 저점을 계속 낮춘다는 거죠. 저점 자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폭락이 나오죠. 바로 폭락.
바로 폭락.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준비를 해줘야지. 50% 물려 있는 게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돈, 자산의 50%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3층까지 갔다. 그러면 빚을 내올 겁니다, 우리는. 나는 빚내서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지하 3층까지 간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1800 이상 빠지면 1800 이상 빠지면 지하 3층이 되겠죠. 이 자리에 지하 3층이 될 겁니다. 이 자리는요, 빚내서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충분하게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은 정배열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아니고, 물론 뭐 개별 종목들은 추세를 날려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 종목을 안 하느냐? 모래사장에서 반을 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힘든 일에 왜 쫓아가겠느냐 이거지. 쉽게 덤벼도 수월하게, 남들은 힘들게 먹겠지만, 힘들게 먹고 힘들게 물리겠지만, 수월하게 먹고 가는데 이익을 내는데, 수익을 내는데, 뭐 아니가 내가. 아이가? 아이면 이야기해봐. 아이가? 아니면 이야기해봐. 응? 아니면 이야기해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와봐. 어? 나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와봐. 나와봐. 없잖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개미대장이라는 거야. 잘 따라오세요. 약간 서두가 길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고 굵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들, 이 종목. 다뜰 겁니다. 다 뜨긴 다 뜹니다. 이게 1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게 2700까지 반등했을 경우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뜨겠느냐? 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많이 뜰 거라 봅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얘들은 피해 가는 게 좋습니다. 가는 동안 뜰 겁니다. 상승은 할 겁니다. 가는 동안 피해 가는 게 좋고.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게 며칠 동안 떴어요. 많이 떴어요. 많이 떴어요. 그죠? 뜨죠? 뜨죠? LG 에너지 솔루션 피해 가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헤드앤숄더 한번 더 만들더라도 얘는 또 폭락 나옵니다. 폭락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제가 언제부터냐면, 이 기준이 언제부터 잡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언저리에서 지수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일봉입니다. 일봉 지수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2700포인트까지 갈때이 종목들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뜨느냐, 그 중에서 피해갈 종목들이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어요. 이걸 자 LNF 이거 누구한테 추천해 준다? 지금 최근에 많이 떴잖아요. 예.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얘들은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얘들은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말안 해도 알지?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거야, 그거. 얘들은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얘들은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누구한테 추천해준다? 그렇지. 1촌, 2촌. 아들, 마누라, 추천해줘라, 추천해서 폭망을 바래라, 폭망을. 주변인들한테 추천하지 마라. 저는 누구한테 추천해주냐? 우리 가족들 1천돈한테 추천해주면 안 되겠죠. 문제를 틀림없이 만들 종목들인데, 짧고 굵게 가는 게, 여러분들이 5%, 15% 먹고 빠져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 불명이 위험하다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삼성과 하이닉스는, 뭐, 그다지, 뭐, 적절하게. 하여튼, 이 종목들을,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셀트리온, LG전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죠. 결론을. 자, 11월 3일. 11월 3일. D-Day. D-Day. 이날까지 주가가 뜨면 지금 50% 들어가 있는 거 계속 홀딩하고, 만일에 11월 3일 날, 11월 2일 날이나 11월 4일 날 우리장이 시작할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주면 추가 20%더 매집을 합니다. 더 매수를 합니다. 더 매수를. 그냥 안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안뺄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뺄것 같아요. 빼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11월 3일 날 빼야 될 이유가, 11월 3일 날 빠질 이유 첫 번째를 나누어 보라면, 그동안 다음 주까지 2,500, 2,400까지, 2,450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정이 한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70포인트. 70포인트. 2,400, 2,350까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횡보가 간다. 그러면 당일날 빠지고 바로 뜹니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0%. 이 구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내가 없나? 다 있잖아. 미리미리 알려주잖아. 왜? 예를 들어서 또한번 이야기할게. 또한 번. 하지 마라. 인버스 해라. 주가 빠진다. 어? 또 사라. 사고 묶고 나오고. 기다려라. 간다. 가고 있잖아, 지금. 얘만 그렇나? 대다수 대형주들 삼성전자 6만원까지 빠진다. 6만원 이하상 SK 하이닉스 9만원 온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라고, 들어. 듣고 보고 공부해봐. 올해만 주식하고 말 거니? 올해만 하고 말 거야? 잡주, 테마주, 급등주 해서 수익 난 사람들 있더나? 지금 달고 다만 커피 한잔 먹을 그런 일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달콤했던 게, 아, 내가 저거 왜 달콤한 걸 먹었을까 하는 후회. 후회와 또, 아, 우리 신랑하고 이혼해야 되나. 겁나는데 말 못하는데. 빚내서 주식 투자. 모르니까. 자, 한번 이거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저를 따라온다 그러면, 저 구독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으면 되긴 하지만 좀 아쉽지. 없어도 되지만 제 방송이 몇 프로 맞느냐? 적어도 85%는 꾸준히 맞아갈 거야. 그럼 1년에 10%씩만 해도 1억 넣어놨다 그러면 10년이잖아. 1억이면 2억이 돼. 2억이 틀림없이 돼. 10년 동안. 근데 이 10년 동안 개미들 1억 투자한 사람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빚 바뀌었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남는다고. 안 남는다고. 제가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 물어봐. 나는 고점에서 절대 추천을 안 해줘. 고점에서 추천해 줄 때는 5% 내외. 왜? 2박 3일 동안 오를 수 있거든. 10%씩. 고점에서 먹을 건 있긴 있거든. 근데 빠지면 자산에 뭐30% 이상 들어가 빠지면 여기까지 물리잖아. 영원히 본전 못 찾아. 볼까? 하나만 신풍자약 한번 볼까? 안 봐도 아는 신풍. 이거 여러분들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온 거. 이 자리에 나온 거. 이 자리 이상에서 본전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늘이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안 오면 본전 절대 못 삽니다. 99% 본전 못 찾아요. 왜 1%의 그 희소식이 있을 수 있거든. 잠시 팍 올라가다 바로 빼는 거. 그것도 1박 2일 코스밖에 안될 거야. 본전 절대 못 샀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 본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 예, 과거입니다, 과거. 2015년도에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8년입니다. 7년, 8년. 본전 못 찾습니다. 본전 못 찾아요. 그럼 SK텔레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SK. 예, SK가 왜 이래 나와?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 지금 몇 년입니까? 1999년, 2022년, 22년 동안 본전 안 왔어요. 본전 안 왔어요. SK텔레콤은 이 고점을 깬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많이 뜨긴 많이 뜨습니다. 왜? 왜? 많이 뜨긴 많이 뜨어요. 본전 못 찾아요. 본전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자리에 매수한 사람은 없습니까? 없어요. 본전 언제 찾겠어요? 이거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이거는 희망이 있어요. 봐봐, 몇 년이야? 2007년. 지금 몇 년이야? 2022년 14년이에요, 14년. 14년. 본전 못 찾아. 포스코. 좀 들어서 해 먹으면. 이게 무슨 키보드가 되다 보니까 포스코 2007년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이거 본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2008년, 2022년, 14년 이렇게 주식 할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할래요? 꼭 재산 하는 거 아니에요. 5% 10% 단타 알아들었습니까, 개미들? 파이팅하고 오늘 불금인데 시장이 오늘 약하게 시작할 거예요. 좀 밀려서 시작할 건데 밀리는 거는 좋은 반응이라 보시면 돼요. 전략 후광 장세. 후광 장세. 지수가 다음 주 11월 2일 전으로 1에 오르면 11월 3일 날밀 거고 여기서 행보가 가면 11월 3일 날 살짝 밀고 바로 올라갈 겁니다. D-Day입니다. 올라갔다 밀리주면 자산에 20% 추가 더 합니다. 계속 홀딩, 우리는 이래저래 흔들 거 없고 계속 홀딩, 단타 칠거 알아서 내가 문자 들어갈까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불금 잘 보내십시오.